최고의 맛,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또 댓글도 많이 달리고 좋은 글들도 많이 달리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 주 최고의 맛 고르기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아, 그러셨어요? 네. 왜요? 생각보다 없어요, 최고의 맛이. 아, 그래.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올라간 종목 자체가 좀 주니까. 그쵸. 그 줄어든 종목 중에서 찾으려니까 좀 어렵지 않았나. 아, 그럼 혹시 이번에 갖고 온 최고의 맛은 어떤 네. 종목입니까? 저는 이제 여행주 중에서 하나투어인데요. 주가가 참 좋았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시장은 시장이고, 시장은 시장이요, 주식은 주식이다. 이렇게 가는 것도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몇주 전부터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백신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네. 이후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또 여행주의 이번 강세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글로벌적으로 백신 접종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한국은 사실은 접종률이 낮아요. 아직은 그죠. 네. 근데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를 보면 굉장히 높아요. 빠른 속도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백신의 효과가 분명하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멀지는 않았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라는 거고, 백신 여권도 저는 궁극적으로 도입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백신 여권 관련된 종목군들 한참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요즘에 거래량 좀 줄었는데, 이때가 또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백신 여권 관련주 뭐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업황은 안 좋아요. 당연하죠. 뭐 여행 지금 못 가잖아요. 앞으로는 가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아직까진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실적이 당연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한 유동성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살아남아야지 호황기를 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투어가 그 본사 사옥을 매각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견디는 구간이니까 견디고 그 이후에 호황을 맞자라는 전략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은 어쨌든 미래를 보는 거니까 그 미래를 좀더 높게 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 해외여행 상품이 잘 팔리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언제예요?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항상 접종되고 있으니까 올해 말부터 뭐갈수 있을지, 내년부터 갈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작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단 여행사에서 그 조건을 건 것은 코로나 이후에 출발하는 거다. 이런 조건을 걸고 있고, 해외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못 가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께서 이런 상품을 구매를 하는데, 생각보다 판매율이 진짜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아, 코로나 이후에는 엄청난 이제 그 여행 폭풍이 불겠구나. 그렇죠. 근데 여행 폭풍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주식이랑 좀 별개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뭐 가게를 하시거나 이제 뭐 음식점을 하실 분들은 사실 지금부터 해야 된다. 지금부터 하는 게 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그 외식업계도 최소 1년은 어마어마한 호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행, 유통,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실물 경제 회복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행주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올랐고,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주 중에서는 하나투어가 사실상 대장격 종목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장주가 일단은 살아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행주가 좀 꺾이면은 하나투어가 살아있다는 가정하에서 눌림목을 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행주는 묶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하나투어는 지금 수급이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인데,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 쌍끌이 매수하는 종목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한쪽은 팔죠. 예, 그러니까 얼마 찾기가 됐죠? 힘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쪽은 매수하는 종목 많지만 양쪽 다 쌍끌이가 쫙 들어오면서 개인만 물량을 빼는 이런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투어는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종목이니까 일단 상방은 조금 더 열어둘 수 있고, 하나투어가 버텨준다면 다른 여행주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이 어렵게 가지고 오신 최고의 맛 종목은 뭔가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종목은. 네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조금 맞는 것 같아서 엘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아, 금 관련주. 맞습니다. 네네. 요즘에 이제 또 가상화폐랑 주식 팔고 금으로 많이 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오른 상품이 뭐냐를 계속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쵸. 네. 그 미술품 가격도 급등하고. 맞아요. 근데 금 관련주가 강세 흐름인데 여기 이제 사금입니다.
사금. 네, 진짜로 몽골 쪽에 있는데 뭘 이렇게 흔들리는. 맞아요. 조금씩 이렇게 나오죠. 반짝반짝하게. 네, 그러니까 없는 상품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반도체 업체인데 이제 그거 같아요. 가상화폐가 이제 약세로 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두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가상화폐가 좋고 나쁘고 뭐 주식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돈 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개선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사실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걸 뭐 투자해서 옳거니 틀리거니에 대한 관점보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품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자금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더 수익을 줄 수 있는 곳으로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 관련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트론이 최대주주입니다. 파트론은 굉장히 좀 좋은 회사예요. 단단한 스마트폰 부품주죠. 그렇죠. 단단한 회사인데 근데 이제 매출액이 점점 이렇게 엘컴텍 자체도 크지가 않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테마주다 보니 테마주는 또 언제든지 또 꺾여 들어갈 수가 있어서 단순히 근데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시장에서 금 관련주가 움직일 때는 뭐 정산행강은 크게 관련 없지만 엘컴텍은 정산행강에 가고요. 그중에 대장으로 엘컴텍이 많이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금값 상승일 때는 엘컴텍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다. 근데 지금 뭐 들어가야 되냐 이랬을 때는 저는 굳이 이렇게 큰 테마나 이런 부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금 가격 상승을 계속 베팅을 하시면 네. 그냥 금에 직접 투자하는 뭐 ETF가 됐든 금통장이 됐든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컴텍은 그 금 관련 이슈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워낙에 급등락이 크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또 물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도 지금 엄청 가는데. 정치 테마주의 인물 중심 관련된 종목은 결국은 하락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봐온 결과에 의하면. 물론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런 테마라든지 흐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을 받아볼 수 있는 어떤 로직 어떻게 가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장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이제 평일 장중입니다. 평일 장중에 뭐 시황이라든지 이슈 관련된 내용들,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교육 자료들 제가 풍부하게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셔야지 또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실 분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대표님과 이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네, 요즘에 그 왕손 안 하시네요. 네, 왕손 컨셉 접었어요. 제가 손이 엄청 큰데, 네. 네,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컨셉이 좀 고착화되면 또 안 되니까. 네. 저는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데일리 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온라인 방송이죠. 네, 온라인 방송입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또 저와 함께 파이팅해서 꼭 수익 보실 수 있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